자,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일까요? 출국부터 007 작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극비리의 독일로 떠난 두 사람.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린 베를린 영화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다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열애설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함께했는데요.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며 영화 감독과 배우로서 기쁨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는 듯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졌는데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두 사람. 그날의 추억을 나란히 기록으로 남기며 시종 일관 환한 미소를 짓고 오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영화에 대한 기자회견도 이어졌는데요. 사랑이 어디 있어? 보이질 않는데. 이게 누구야? 영화의 줄거리가 감독의 자전적 그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잘 그렸다. 뭐야? 이렇게 잘생겼어? Oh, I think maybe from 2015. I feel more urgency or motivation to say a certain statement which has a more feeling of my own. 저는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제일 좋은 건 항상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기분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웠고. 맞아, 맨 처음에 물어봤어. 통역까지 자처하며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배우로서 그 얘기해 줘. 조크처럼 그게 술 때문엔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라고 얘기해.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두 사람이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er and I have heard about her opinions about many things. 진짜 사랑인 거라면 어떤 태도로 이제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한편 홍상수 감독은 부인과 이혼 조정에 실패, 현재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 측의 주장대로 홍 감독과 김민희 씨 간의 그런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입증이 될 경우에는 이혼 재판이 기각, 즉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